좋아요 부탁해요. 안녕 친구들, 빡빡이 아저씨야. 자, 오늘은 이 스트레칭 강도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야. 보통 스트레칭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유연성을 늘려주기 위해 해주는데, 과연 이 스트레칭을 얼마나 해주는 게,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로 해주는 게 좋을까? 일반적으로 스트레칭은 길게 해줄수록, 그리고 강하게 자극해줄수록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는데,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. 실제로 논문에 의하면 6주 기준으로 15초 동안 스트레칭을 했을 때와 30초 동안 스트레칭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어. 오히려 15초 동안 스트레칭을 했을 때 스트레칭의 효과가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지. 이 강도 또한 마찬가지야.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극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줄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야. 오히려 스트레칭 강도를 약하게 했을 때 강도를 높게 했을 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늘어났지. 이는 스트레칭 강도를 높이게 되면 통증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근육이 수축하게 돼서 그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.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스트레칭 효과를 빨리 보겠다고 꾹 참으면서 스트레칭 하지 말고 여유롭게 늘어나는 느낌만 드는 정도로 스트레칭을 해주길 바래.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빠른 길이 되는 거야. 좋았어. 아참, 그리고 어떤 스트레칭이든 이 통증이 나타난다면 그 통증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아. 이 통증은 어떤 방식으로든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. 만약 통증을 무시하고 이 스트레칭을 반복해주면 이 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.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꼭 통증이 나타나면 즉시 스트레칭을 멈추고 그 원인을 해결한 다음 시도해주길 바래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요호호.